안녕하세요. 골프클럽 H 윤예중 프로입니다. 자, 이 시간에는 제가 백스윙 탑에서 여러분들의 클럽 페이스가 이제 올바르게 올라왔는지, 스퀘어가 됐는지, 닫혔는지, 열렸는지 요 체크하는 법을 한번 알려드릴까 하는데요. 먼저 거울 앞에 가셔서 옆으로 쓰셔서 백스윙을 원래 올리시던 대로 올려보세요. 올리시면 이제 내 왼팔 각도와 페이스면이 정확히 일치해야 됩니다. 만약에 뭐 플랫 하신 분이 있으면은 이 페이스면이 마찬가지로 약간 닫힌 느낌으로 와줘야 둘이 평행이 되겠죠? 그리고 반대로 업라이트 하신 분들은 셋업 때보다 약간 열려줘야지 이게 더 정확하게 스퀘어로 내려올 확률이 높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드레스 하신 상태에서 백스윙 탑을 올려보세요. 올리신 상태에서 내 왼팔과 이 페이스면을 한번 정확히 맞춰보세요. 이게 플랫 하든지 높든지 상관없습니다. 내 왼팔 각과 맞춰주시면은 볼은 생각보다 이제 더 정확히 날아가고요. 그리고 만약에 다쳤던 분들은 열면은 훅이 안 나시고 반대로 열렸던 분들은 또 다른.